반갑습니다. 저는 네팔에서 온 프라딥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 나이는 32세입니다. 네팔에서 25살에 결혼하여 아나꾼인 제 아들이 3살 때 한국에 왔습니다. 이제 제 아들이 7살이 되었으니 벌써 한국에 온 지 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모님도 와이프도 보고 싶지만 예쁜 아들이 제일 많이 보고 싶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문화가 많이 틀립니다. 하지만 특히 식사할 때도 손으로 먹던 밥도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했을 때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렇지만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잘합니다. 김치도 콩도 잘 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날씨도 자주 바뀝니다. 겨울이면 너무 추워서 이불 속에서 밖에 나오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참고 열심히 일해야 하니까 일을 합니다. 제일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한국 사람들과의 언어소통이 잘 안 되어 많이 힘들었습니다. 빨리빨리 한국말이 안 되어 울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외국인 노동자 집에서 결석도 안 하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지금은 한국 드라마도 보고 뉴스도 귀에 잘 들립니다. 수만두방에서 같이 공부했던 베트남 친구 당원 홍이가 4년 10개월 되어 얼마 전 전에 12월 4일 베트남인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그 친구도 한국말로 대화가 가능하여 더 친하게 지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 사람 뿐만 아니라 예와 외국인 친구들 같이 사귈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 이 친구가도 계속 연락을 할 것입니다. 성들었던 친구였습니다. 또 한국에서 행복했던 기억은 몇 년 전에 네팔에 살았던 사토 누나가 한국 강도에 시집을 왔습니다. 신랑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 추석날 누나가 좋아하는 양고기를 사서 강도에 갔습니다. 누나 신랑도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강도 설악산을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월북인 노동자 우리 집에서 배운 한국말이 너무나 잘 통했습니다. 한국말과 한국말로 대화를 잘 할 수 있어서 맹도 누나도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월북인 노동자 우리 집 덕분이네 한국말로 가르쳐준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오래 살다 보니 이제는 한국 문화도 많이 좋아하게 되고 유명한 부산 홍대 자갈치 시장도 가보고 김치, 물고기, 된장찌개, 김치찌개 등 한국 음식도 맛이 있고 이제는 한국 문화도 잘 조금 되고 무척 편안합니다. 이제는 한국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네팔도 좋아요. 세계에서 유명한 8,848m의 산도 있습니다. 무슨 산인지 아십니까? 히말라야 산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관광을 많이 옵니다. 오시면 관광 가이드가 필요 없어요. 더가 가이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한국말 실력으로 이곳 저곳 많이 구경시켜 줄 수 있습니다. 보시면 꼭 연락해 주세요. 이제 한국에서 남은 기간은 9개월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많은 친구들 사귀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추워요. 감기 조심하시고 내년 이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수마트반 김광현 선생님은 너무너무 친절합니다. 우리 둘은 진동생처럼 가족처럼 한글을 잘 가르쳐 주시고 파티도 같이 했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